자, 중3 관계사 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일치와 화법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치와 화법 파트에서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포커스 51. 주격 관계 대명사 후 위치 또는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생략은? 네, 안 돼요. 안 되죠.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네. 그니까, 오케이. 좀 이따 쭉 풀고 나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얘기를 해주세요. 네. 풀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후 위치 중에 골라쓰라는 것은 지금 1번 문제의 취지는 뭐예요? 1번에 1번, 2번. 선행사를. 이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공부할 줄 아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네. 오케이. 어디 가세요? 배준호, 너 또 놔두고 가면 혼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내가 아이가 못했다. 무엇을? 어백. 어백은 어백인데 which was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방을 구입했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더 사실은 둘 중 하나는 어떻게 고쳐주는 게 원칙상 맞죠? 네. 그렇잖아요. 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때 봄이니까 뭐를 뭐로 고쳐주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가 뭐 했다? 인터뷰 했다. 누구를?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who won the gold medal.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겠고 interviewed와 won이죠. 둘 중 하나는 어떻게 고쳐주는 게 원칙상 맞겠지요? 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오케이. 그녀가 골드메달을 딴 거를 인터뷰했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그래서 both하고 was 중에서 뭐를? was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had been. 그렇죠. 얘를 had been으로 고쳐주는 게 맞겠죠. 원칙상.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은 interviewed하고 won 중에서 원을 뭐로? had one. had one으로 고쳐주는 게 맞고 그 이유는 다시 1번으로 가면 내가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방을 구입했다라는 얘기인데 구입한 게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로 표현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방이 만들어지는 건 과거보다 더 과거 그렇죠.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인 had 플러스 pp를 쓰는 게 원칙상 맞겠지만 이렇게 선후관계가 명확하겠죠. 만들어지지도 네. 않은 걸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둘 다 과거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인터뷰했다는 게 과거로 표현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여자아이가 won the gold medal 하는 건 대각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상 맞겠죠. 네.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아마 얘를 자세하게 다룰 시간적인 여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각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할 예정이냐. head plus pp로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의 표현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현재 완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크게 뭐 head plus pp라는 형태적인 것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그럼 이런 문제의 유형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잘못 표현됐다라는 얘기 하는 거 보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 능력이 중요할 거고요. She didn't get the message who was on the table 하고 있는데요. 누가 다? 그녀가? 그렇죠. 받지 못했죠. 네. 그렇죠. 뭘 못 받았어요? 메시지를.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Which was on the table. On the table.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를 못 받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있었던 메시지를. 그렇죠.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메시지가 사람이 아닌데 후로 관계사를 쓸 수는 없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who wear glasses is my aunt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그거 해야 되겠죠. 네. 그거 하면 뭐예요? She is my aunt. 그렇죠. She is my aun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e란 얘기는 여기에 이 녀석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네. She is my aunt. 그녀는 나의 고모이면 숙모야.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건 The woman who wears glasses is my aunt.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아까 시작할 때 정리 안 했는데 주의해야 될게 뒤에
플러스 뭐 그렇죠 동사가 올 거고 네.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늘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아까 좀 이따가 한꺼번에 후루룩 할 거라고 했으니까 봐놓고 있죠? 네. 그렇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 어떤 몇 번 몇 번이 생략할 수 있는지 봐두세요. 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한다? 이번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뭐가 있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것이 여기 이 문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꼭 분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케이. 어쨌든 the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지금 she where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where is where를 where's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는 건 선생님이 관계사 파트를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각 문장 해석이죠. 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한국말로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은 전부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한다 했습니다. 우리말로 각 문장을 해석하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찾게 된다? 반복된 것. 아니요. 일단 이거 찾고요. 그렇죠. 어떤시 될 문장 찾고 그렇죠. 이 과정이 있죠. 이게 하는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한 문장 만들기 할 때 자연스럽게 무슨 절이 될 문장, 관계사 절로 바뀔 문장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반복된 것 찾는 거죠. 것 찾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뭘 하는 거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로 바뀔 단어와 선행사를 골라내는 겁니다. 요거까지 합치면 됐습니까? 반복된 것 중에 하나는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뀌겠죠. 뭔가로 후나 위치나 이런 걸 바뀌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you have to read the book. The book has 10 chapters.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너는 읽어야만 되죠. 그 책을. 네. 그 다음에 그 책은 뭐를 갖고 있다? 10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너는 10개의 챕터를 가진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이 표현이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반복된 건 뭐? 더북 중에서 이렇게 관계사절이 될 녀석은 바뀔 거고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You have to read the book. It has 10 chapters. 이거죠. 그럼 얘를 뭐로 후루룩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 과정은 얘가 관계사절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하다 보니까 이미 제일 앞에 있죠. 그럼 선행사 뒤에 삽입하면 완성된 문장은 뭐다? You have to read the book which has 10 chapters. 됐습니까? 넌 you have to read 읽어야만 돼. 무엇을 더 book 더 보고 더 book인데 어떤 which has 10 chapters 10개의 챕터를 가진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빡치겠죠. 그렇죠. 내일 숙제로 뭐 내라 그랬는데 10개의 챕터가 있는 책을 읽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빡치겠죠. 그렇죠. 빡치겠죠. 어제 그 숙제 한 사람들 같네요. 표정이. 표정들이 있어요. 어제 그 숙제를 한 사람들 같다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첫 번째 과정 해야 되겠죠? 그래서 Miss Brown is a teacher. She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그래서 브라운 양은 선생님이고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그러면 한 문장만 두 번째 과정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브라운 양은 어떤 뭐다? 그렇죠. 친절한 학생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다. 됐습니까? 그럼 네. 얘가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반복된 거 Miss Brown a teacher she. 근데 우리가 만든 문장으로서는 선행사는 뭐로? teacher 아, 해주는 게 좋겠죠. 왜가 우리가 뭘 만들었기 때문에 브라운 양은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브라운 양은 선생님이다. 이래도 될 텐데 그거보다는 뭐가 조금 더 자연스러우냐 하면요. 브라운 양은 학생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로 teacher를 선행사로 잡고 she를 뭐로 바꿀 예정이다? 후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원래 이 과정이 있어야 되죠. 뭐 저 뒤에 있으면 끌고 와야 되는데 주격이라서 여기 있고요.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Mr. Brown. Miss Brown is a teacher who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그렇죠. 요 뒤에 바로 넣으면 되네요. 뭔가 둘 다 형태가 끝에 있는 게 어떤 앞 문장의 끝에 있는 게 선행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 다음 문장에 시작하는 게 관계사로 바뀌고 Miss Brown is a teacher who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이렇게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거 하셔야죠. 그러면 1번에는 있나요? 네. 그래서 1번에 몇 번? 1번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I bought a bag made in Korea. 됐습니까? 이 메이드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렇죠. 그래서 백이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메이크를 당해요. 만들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번 네. 시험 보면요. I bought a bag made in Kor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didn't get the message which was on the table. The woman who wears glasses is my aunt 중에서는 몇 번이? 1번이요. 1번이 가능해서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다? She didn't get the message on the tabl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 분사의 명사 수식은 아니지만 얘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 구라고 하죠. 전치사의 덩어리. 전치사 구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전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he didn't get the message which wa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었던 메시지를 됐습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에는 가능한 게 3번에 몇 번? 2번이 가능하죠. 조금 어색하긴 해요. 어쨌든 어떻게 가능하다? Miss Brown is a teacher very kind to her students.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Very kind의 뜻이 뭡니까? 매우 친절한. 매우 친절한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여기 이렇게 합쳐서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이라는 덩어리가 어떤 시의 길이가 길어져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입니다. 후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고 가면 선행사가 a man이야. 그쵸? 뭐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 그쵸? 그러면 얘가 뒷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He, his, him.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뭐가 될 예정이다? His가 될 예정이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상 특징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렇죠. 명사가 온다라는 것이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엔 동사가 오고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뜬금없이 동사가 나오진 않는지 어순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를 주의해야 된다? 어순을 주의해줘야 되겠다. 이거 전부 재미없을래나? 싹 다 재미없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참 한 가지 얘기하면 여기는 후스 말고 이거 말고 뭘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of which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면서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톰은 어디서? 청문들이 매우 큰 집에서 산다. 청문들이 매우 큰 집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스럽게 하면 창문들이 매우 큰 집이란 말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매우 큰 창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창문들이 매우 크다 해서 다짜 떼버린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om lives in a house whose windows are very big. 그렇죠. Tom lives in a house whose windows are very bi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뒤에 요런 거 잘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데 어순이 잘 맞고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너는 뭐 해주겠니? 넌 나에게 보여주겠니? 무엇을? 소매가 짧은 셔츠를. 그것의 소매가 짧은 이 말이죠. 그것의 소매가 짧은 셔츠. 그러면 영어로 완성시키면
Would you show me your shirt? Whose sleeves? 그렇죠. Whose sleeves? Are short. Are short. 그렇죠. Whose sleeves 할 때 이게 복수죠. 네. 그러니까 are short 해줘야 되겠죠. 준호야. 네. 나까지 엄마한테 혼나게 만들지 말고 빨리 가라. 네. Would you show me a shirt? Whose sleeves are short? 됐습니까? 오케이. Whose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잘 나와 있는 거고요. Whose sleeves는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당연히 네, ar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어떤 누구를 아들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뭐했다? 만났다. 그래서 누가다? I met. 누구를? A man. A man은 a man인데 어떤? Whose son is a famous actor? 그렇죠. Who'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 a famous act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met a man whose son is a famous actor. 그러면 얘는 바로 한번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Tom lives in a house whose windows are very big 에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om lives in a house 더하기 his its windows are very big his windows입니까? 사람의 창문입니까? 그것의 창문입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어 하우스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뭐뭐뭐 될 수 있는데 이시나 이츠나 이시 될 수 있는 지금 이츠죠. Its windows are very big.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남의 거 들고 가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2번 두 문장 분리하겠습니다. Would you show me your shirt? 더하기 Its sleeves are short.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I'm better man, man 더하기 His son is a famous actor. His son이 될 거고 It's sleeves가 될 거고 It's windows가 되죠. 그럼 이거 해보면 이 중에서 뭐를 이 중에 어떤 whos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다 확인했나요? 네. 오케이. 좀 이따 확인하겠고요.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She knew a man. The man's father it was a teacher. 그래서 그녀는 어떤 남자를 알고 His father was a teacher 그의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었다 교수였다. 그럼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그녀가 안다 누구를 어떤 남자를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었던 그러면 여기에서 뭐 반복된 거 찾기 하면 뭐하고 뭐 A man하고 The man's가 반복됐고 The man's 사실 안 하죠 여기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his가 있었겠죠. She knew a man. His father was a teacher.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She knew a man whose father was a teacher. 그러니까 여기 마침표를 없애고 이 자리에 whose를 넣고 whose 뒤에 명사인 father 잘 있으니까 없은 아무 이상 없고요. 계속해서 재미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The building's history is very long. 이것은 전통적인 건물이다. 건물이다. 그 건물의 역사는 매우 길다. 됐습니까? 뭔가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이것은 어떤 전통 건물이다. 역사가 매우 긴 전통 건물이다. 그래서 the traditional building하고 the buildings가 반복되고 있죠. 네. 사실은 the buildings 대신에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It's 그렇죠.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Its history is very long.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whose history is very long. Very long. 그렇죠. 그래서 whose 뒤에 history란 명사가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러고 끝이 났나? 이러고 소유격 관계되면서 끝이 나버렸네. 싱겁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1, 2, 3 중에서 그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과 2번. 2번이죠. 그 이유는 하우스하고 셔츠가 전부 다 뭐니까? 사물이라서 후스 대신에 of which Tom lives in a house of which windows are very big 됐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Would you show me a shirt of which sleeves are short?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whose 대신 of
of which는 뭐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f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of를 뒤로 보낼 수 있겠네요. Tom lives in a house which windows are very big of. 근데 그렇죠.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오케이. 그러면 2번에 1, 2번 중에서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2번이죠. 마찬가지 the traditional building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므로 이 자리에 of which를 쓸 수도 있겠다. 선행사 사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 that 생략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요렇게는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사물일 때고요. 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a man이 한 문장 끝나고 나서 a man이 다시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가 될 수 있는데? he, his, him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되는 경우를 배우고 있습니까? him. him으로 들어가는 경우고 그래서 얘는 뭐 조심? 좀비 조심. 그렇죠. 좀비를 주의해야 되죠. 좀비가 나타나면 때려잡아라. 그리고 얘들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 동사가 나와야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러니까 특징은 주어 동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형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포기해서 몽땅 다 고를 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지 파악하는 거죠. That is the boy I invited to the party. 그래서 쟤는 누구다? 보이다. 보이는 보이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그 파티에 초대했었던.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없는 것도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That is the boy who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하죠.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목적격인 사람인 경우죠. 경우에. 목적격이고 사람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했죠. Who, whom, that 생략. That is the boy I invited to the party 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is is a computer.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어제 구입했던 컴퓨터다라는 표현은 This is a computer which that 생략. She bought yesterday.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고 조심해야 될 게 She bought it 하면 안 되고 I invited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얘들이 써 있으면 그걸 보고 좀비라고 한다.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네. 오케이. 1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고? That's the boy and, 더하기 and I invited him to the party. 두 문장 분리했을 때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and I invited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computer and she bought it yesterday. 뭐가 나타났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두 가지 문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누구를? 네가 어제 만났던 그 소녀를 뭐한다?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다? I know the girl, the girl whom you met yesterday. 됐습니까? You met her 하면 때려잡으시고요. 됐습니까? Who, whom, that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나오고 있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좀비는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 칼질. 누구는? 나는. 무엇을? 누가 책상 위에 놓았던 반지를. 그것을 뭐 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find the ring that he put on the desk. 그래서 언제 못 찾아? 현재 못 찾아요. 언제 놔뒀어? 과거에 놔뒀어요. 과거에 놔둔 것을 지금 못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That he put on the des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위치 또는
생략이 가능하고 뒤에는 he put과 같이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문장 분리해 볼게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뭐가 되고? I know the girl. I know the girl. And you met her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and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her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밑에 것도 두 문장 분리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I can't find the ring on the he put it on the desk. 됐습니까? I can't find the ring, but he put it on the desk.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책상 위에 뒀었다. 됐습니까? 버스스캣도 얘네 핸드폰은. 자, 계속해서 맨날 하던 그거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달라 라고 하네요. This is the book. Lucy lost it yesterday. 이게 그 책이야. 루시가 그것을 어제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뭐다? 이것은 루시가 어제 잃어버렸던 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것 찾기. 더 북이랑 이시랑.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뀌고? 이시 위치로 바뀌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로 보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더 북 뒤로 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This is the book which Lucy lost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좀비 네. 때려잡으시고 뒤에는 루시 로스트와 같은 주어와 동사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He's the man. I helped him last night. 그가 그 남자다. 내가 그를 어젯밤에 도와줬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제 도와줬던 남자다. 만들란 얘기죠? 네.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뭐하고 뭐? The man과 him. 그러니까 the man이 he도 될 수 있었고 his도 될 수 있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him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고 좀비로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 두 문장 하나로 해볼까요? 가장 원칙적인 걸로 합쳐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he is the man whom I helped last night 하면 되겠죠. 얘가 whom으로 바뀔 거고 이 자리에 왔겠죠. 그래서 he is the man whom I helped last night.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된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된은 일단 절대 못 쓰는 것들 먼저 우리 다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 일단 뭐가 있었죠? 계속적 용법의 경우 하고 예문 하나 좀 이따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 꿀먹은 덩어리들인가요? 또? 이게 다예요? 그... 소유격 관계사 자리에 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관계사 쓸 수가 없었죠. 네. 됐습니까? 뭐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이거 뭐 아무거나 하나 써보자. 뭐 쓸까? I know the boy. I know the boy. 심표하고 who. Who is. Who is 너무 재미없고 who. Who sh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know the boy. Who she loves him. 그렇죠? 오케이. 끄덕끄덕 간 사람들 셀프 닦으면 때리면 되겠죠. 오 다행. 오케이. 안 무서웠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 소름 막 돋았는데. 그렇구나. 준비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she loves him. Him. I know the boy and she loves him. 나는 어떤 남자애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이 두 가지 버전 전부 다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네.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아까 전에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할까? 뭐 이런 거 해볼까? 꿈이 is the city in that I was born. 안 되죠? 네. 어떻게 된다? 꿈이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형태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걸 한 뭔가를 한 단어로 바꾸는 거 말고 다른 경우 없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하면 자유도가 갑자기 높아지죠. 네. 여기 모두 되고 됐도 되고 생략도 되죠. 네. 생략 안 돼요? 돼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무슨 격이야? 목적격. 생략도 되고 됐도 되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면서 where로 바꿔 쓸 수 있으면서 이게 무슨 문법으로 연결돼요? 관계 부사로 연결되죠. 네.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뭐 할까?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안 됐네요. 됐습니까? 나는 뭘 갖고 있다? 차를 갖고 있는데 어떤 차? 창문이 깨진 차를 갖고 있다. 수리하러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시 같은 거 이런 거 쓸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할까? I know 좋네요. What she said 뭔 거죠? I know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난 알고 있다. 어.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뭐로 고쳐야 돼요? What을 대수로 왜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해서 뭐 빠진 거 있습니까? 아니요. 뭐야? 그래서 뭐 독립만세죠. 독립만세.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딴 게 있으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할 게 좀 많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엔 이번에는 뭐 할까? 100% 써야 되는 경우를 해볼까요? 그러면서 맨날 봤던 뭐? 그 룩 선행사와 룩 Look at the boy and the dog. 이건 독인데 뭐하고 있는 that 얘는 맨날 뭐하고 있던 거야? That are learning. They are learning over there. 저기에서 뛰고 있는 보이와 독을 봐라. 됐습니까? 그래서 네. 선행사가 어떤 경우?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 주격이죠. 두 문장 나누면 뭐가 돼요? Look at the boy and the dog and they are running over there.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빼박 대박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어이구야 친구 왔다 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3-1 뭐 할까? 그 뭐냐 더 띵 선행사가 더 띵 아 더 선행사가 더 띵이면 됐어야 되죠? 아, 아니요 더 어쩌고저쩌고 선행사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 all 같은 것들이 있대죠? 네 그치? 그쵸?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더 the only 어 선행사가 어떨 때 the only 어? 뭐라고? the only 어 그렇죠 the only 또 the best the very
same. 그렇죠? 네. 맞습니까? 더 하나 빠졌네. 더 first 이런 것들로부터 꾸밈을 받고 있을 때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쓰는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 배우셨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that이었습니다. 관로 안에서 옳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얘는 어떤 거리인데 걸은 거리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거리다. 네가 보기를 원했던 거리다. 그래서 뭐 일단 답부터 볼까요? 되는 건 뭐? 그런 거. 네. 여기 빠진 거 있나요? 생략. 생략. 더 없나요? 네. 꿈도 가능하죠. You wanted to see.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으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무슨격이고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who, whom, that 생략이죠. This is the girl you wanted to see. Whom you wanted to see. Who you wanted to see. That you wanted to se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그걸로 가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only woman that I lov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외에 여기에 없는 것 중에도 가능한 거 있나요? 네. 뭐가 있죠? 있다면? 생략? 생략이 가능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This is the only woman I lov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쪽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뭐 그거로 가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tell me some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tes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빠진 거 이거 외에도 있나요? 생략 가능합니까? 생략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됐습니까? You 네. know about the test. 좀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생략이 된다고 했으면 얘가 좀 이따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뭐가 돼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목적어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된단 말이에요? 아, her. her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 했으니까 the only girl 뭐 좀 이따 뭐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her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omething that도 되고 생략된다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it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girl and you wanted to see her. 됐습니까? 얘가 her가 돼서 and와 her로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is the only woman and I love her. 됐습니까? 마찬가지 her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ell me something and you know it you know it about the test. 됐습니까? 좀 어색하지만 You know something about the test. Something 그대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Tell me something and you know something about the test. 됐습니까?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전부 다 좀비가 되는 것들 her가 있으면 좀비가 되는 것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1번 문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한 번도 안 나왔네요. 다 목적격이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라. 그래서 He is the 일단 답부터 해볼까요? He is the first man that arrived at the top. That 말고 다른 거 가능한 거 있나요? 아니요. 95%를 100%라고 본다면 다른 거 가능한 거 없어요. 없죠. 생략 안 돼요. 네, 안 돼요. 생략 왜 안 돼요? 주격이라. 그렇죠. 뒤에 동사가 있죠. 그렇다면 그 말은 얘가 the first man이 뭐뭐뭐 될 수 있었는데 his 힘이 될 수 있었는데 두 문장 분리해보니까 he 그렇죠. 그래 두 문장 분리해보니까 he is the first man and he arrived at the top. 됐습니까? 이 형태로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주격이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더 퍼스트로부터 꿈에 바꾸기 때문에 대세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꼭대기에 도착했던 첫 번째 맨이었다. 됐습니까? 정상에 도달했던 첫 번째 맨이다. 그 다음에 이건 그거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거 하면 뭐가 돼요? It is to go on a picnic. 그렇죠. 그건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풍 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To go, to 부정사죠? 네.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서 하는 일은 주목보 중에 하나겠죠. 명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죠. 것이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그것은 소풍 가는 것이다. It is to go on a picnic. 그건 소풍 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놓으면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거죠.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거 하면 되겠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은 소풍 가는, 그녀는 소풍 가는 것만 원해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All that she wants to do is to go on a picnic.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95%를 100%라 본다면 된 말고 가능한 거 있나요? 네. 뭐가 가능하죠? 생략.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All she wants to do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All she wants to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All she wants to do is to go on a picnic.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that과 관련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야. 거의. 됐습니까? 겨울방학 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치기 전에는 관계대명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건 거의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파트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워낙 뭐 그 원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신경 써야 할 자잘한 규칙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단골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몇 번째 다루는 겁니까? 두 번째 다루는 거잖아. 그렇죠? 중2 때 그 뭐야 그래머 탑파 2권에서 한번 다루고요. 그다음 3권에서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죠. 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길을 걷고 있던 그 여자와 그녀의 개를. 그것들을 이네요.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들을 봤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 변환 버전은 I saw them. 그니까 그럼 원래대로 바꾸면 I saw. The woman and her dog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그렇죠.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행사가 걷고 있는 게 여자 혼자 걸었어? 개 혼자 걸어갔어? 아니면 같이 걸어갔어? 같이 걸어갔어요. 그렇죠. 선행사가 아까 얘기했던 100%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면 다른 거 뭐 생략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보이죠? 주격.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그 하필이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올 건데 동사가 올 건데 그 동사가 하필이면 걔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 둘 중 뭔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워킹이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네. I saw the woman and her dog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그리고 하필이면 so네요? 그렇잖아. 하필이면 다른 동사 아니고 so네, 그치? 그럼 얘랑 연결시켜서 무슨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지 않나요? 예, 규현이 깊은 고민에 빠졌군요. 무슨 얘기 더 하려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해보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페트라는 어떤 소녀다?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예쁜 소녀다. 그러니까 지금 소녀를 꾸며주는 말이 많아. 그렇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소녀. 또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가장 예쁜 소녀. 하필이면 가장 예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Petra is the prettiest girl that I've ever seen. 그렇죠. Petra is the prettiest T-T-I-E-S-T girl that I've ever seen. Petra is the prettiest girl that I've ever seen. 됐습니까? 자,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선택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쵸. 생략 못하죠, 그때.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그쵸? 네.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지금. 네. Petra is the prettiest girl I've ever seen. 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는 뭐다? 목적격이다. 그래서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후후문 안 되지만 후후문 왜 안 돼요? The prettiest girl이라는 뭐 최상급이죠. 네. 최상급 표현은 더를 좋아하고 더가 붙어 있는 뭔가 꾸며주는 말과 붙어 있는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that을 95% 써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무엇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그렇죠. 그가 가진 유일한 골칫거리는 뭐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is not enough time. 그렇죠. The only problem. Matter 해도 상관없겠고요. Problem 해도 되겠습니다. Matter 쓸 줄 아시죠? 네.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is not enough time. 됐습니까?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다른 선택지 생략이 가능하죠. 네. 됐습니까? 뒤에 주어동사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e only problem he has is not enough time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요렇게 써놓고 이거를 요렇게 영어로 쓰라는 거 이게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고요. 배점 보통 5점씩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The only problem he has is not enough time.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3번에 1번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기로 했죠, 우리가?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 were부터 먼저 보면 that were 생략할 수 있어요. 있는 이유는 얘가 다른 대시 아니고 뭐고 관계대명사 대시고 그 다음에 뒤에 비동사 있기 때문에 그러면 walking은 둘 중에 뭐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의 명사 수식이 대시. 또 나오죠. I saw the woman and the dog walking on the street. 됐습니까? 나는 걷고 있는 woman과 her dog을 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saw랑 연결시켜서 무슨 얘기를 더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walking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 walking 말고 to walk? to walk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안 돼요? 아, 되나? 아, 안 되죠. show가 지각 동사라서.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네. 그러면 walking 말고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있잖아. walk on the street. 그렇죠. 뭐가 가능하다? walking 대신에 walk도 가능하다. walk도 가능하죠. 방금 얘기했잖아. 지각 동사 뒤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현재 분사로 표현해도 되고 동사의 원형. 선생님 여기에 so가 과거니까 walked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했죠. to walk 할 거에 to만 없어진 거라 했어. 원형 부정사란다 했어요. 지각 동 이거 몇 형식 문장 할 때 했던 거야 이거? 5형식. 5형식 문장에 5-3-C죠. 그렇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 want a to do가 첫 번째였죠. 네. 그렇죠? have a do가 두 번째였죠. 번째. 사역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see a do doing이었죠.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기억들 나셔야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walking도 되고 walk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하면 뭐 어떤 얘기를 먼저 정리해볼까? What? 어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있죠. 뭐다? 얘만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명사절인 이유를 풀면 뭐 두 번째 설명이 나오겠네요. 명사절인 이유는 뭐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그렇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을 잡아먹은 대신에 which죠. 명사를 잡아먹은 관계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명사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의문사 what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2학, 아니 뭐야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간접 의문문 들어간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관계대명사 what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학기 기말고사 칠 때쯤이면 간접 의문문도 배웠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의문사의 what이냐 관계사의 what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뭐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자리에 대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위치 what 중에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뭐 이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먼저 완성하면 뭐가 될 거고? What she made was amazing. 그렇죠. What she made was amaz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 거예요? What she made was amazing의 뜻은?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다. 그렇죠.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왜 썼을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썼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다. 그녀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야? 이거는 그녀가 만들었던 것, 그녀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녀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놀라웠다는 얘기고,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녀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못 만들 거라 생각했어? 못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만들었대. 여기다가 뭐 그것 대신에 뭐 넣을까? 그녀가 뭐 생전 요리하고 담 쌓고 살았는데 갑자기 피자를 만들었어. 그녀가 피자를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다. 됐습니까? 네. 좀 이따가 얘를 가지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display shows the thing 어쩌고 저쩌고 문장부터 완성시켜 볼까요? Display shows the things which many people already know. 그러니까 그래서 display shows the things which many people already know의 뜻은 누가다? 이 연극이 보여준다. 플레이가 연극이라 뜻이죠. 이 연극이 보여준다. 뭐를 보여준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는 네? 것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지. 무슨 네. 소리입니까? 됐습니까? 이 연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뭐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s which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which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which 이외에 선택지가 있나요? 네.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네. 뭐하고 뭐가 있다? that이랑 생략. that과 생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that이 다는 네. 이유는 뭐 the things가 사물이고 이거 뭐 that 못 쓸 이유 없죠. 뭐 세속적용법도 아니고 소유격 관계되면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many people already know라는 뭐와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래서 목적격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이 연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things를 사실들을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먼저 완성. Computer games are that he what he likes most. Computer games are what he likes most. 그래서 컴퓨터 게임즈는 뭐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까? 여기에 컴퓨터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관계사죠. 지금 여기 보니까 what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보이네요. 됐습니까? 컴퓨터 게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다띠. 네. 이런 거 보여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s that he likes most. The things which he likes most. 생략할 수 있어 없어? The things로 바꿨을 때 he likes 보이죠? 네. 그래서 the things he likes most. 그래서 w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The things하고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네.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Which that 생략. Computer games are the things which he likes most. Computer games are the things that he likes most. Computer games are the things he likes most. 이 선택지들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였어요? 그녀가 만들었던 거. 뭐였더라? 그녀가 만들었다. What she made.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던 것. What she made. What she made. 안만 길어봤자 it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surprise amazing.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것을 만들었던 건 놀라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계속해서 이걸 왜 계속 보여주냐. 이거 안만 길어봤다. 그것을 놀라웠다죠.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똑같이 i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at she made it was amazing.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되게 이해 못하네. 그녀가 생전 음식 같은 거하고 담을 쌓았는데 그녀가 피자를 갑자기 만들어서 놀랍대. 그러면 That she made pizza. Pizza was amazing. 그러면 여기에 지금 she made pizza 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뭘 써야 완전하다 그러고 여긴 that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she made the thing 쓸 자리 있습니까? 네. 있죠. She made the thing and it was amazing이죠. 그녀가 네.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the thing was amaz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로 대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가 말했었다는 She said. She said. 뭐.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어요. 있죠. She said the thing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던 것이란 표현은 what she said. What she said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 She said the truth. Said the truth. 그럼 여기 the thing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The thing she said the truth입니까? 아무데도 the thing을 끼워놓을 자리가 없어. The thing은 명사인데 명사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뭐 보호를 하려고 봤는데 비동사 아니잖아. 보호는 연관생식 안 될 거고 도대체 the thing은 어디다 놓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가 돼야 된다? That she said the truth. That she said the truth.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The thing 자리가 없다. 얘는 the thing 자리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것 만드는 건데 얘는 뭘 써야 되고 what을 써야 되고 얘는 that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자꾸 what을 써야 될 자리에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거꾸로 that을 써야 되는데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지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뭐 쪼물딱 하라네요. 그러면 뭐뭐 베이비 스마일 했으니까 이게 뭐 메이크스 뭐이고 헐가 있고 이즈가 있고 와디 있고 해피가 있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오케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요. 이거 완성시켜서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라는 얘기야? 그녀를 행복하게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기의 미소이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기의 미소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뭐예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make her happy죠? 네. 그렇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make her happy 됐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겉 만드는 건 that이야? what이야? what이에요. 이게 왜 불완전합니까? the thing 자리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가 있죠?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the thing that makes her happy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가 여기 쟤 때문에 준운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makes her happy? 암만 길어봤자 It이시니까 It is a baby's smile 하는 얘기죠. What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뭐냐? 요것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런 게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크북을 잘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난이도는 더 높아지지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서술형이지 딴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고1들 시험지를 내가 안 보여줬죠? 네. 간단하게 서술형이 뭐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은 아닌데 서술형으로 낼 걸 서술형이 아닌 문제로 낸 게 하나 있었는데 원래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서술형이 아닌 걸로 나온 게 이런 문제. 여기 이제 A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뀔 때입니다. 한글로 쭉 써놨죠? 네. 그렇죠? 밑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무 단어로 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 11번째 오는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Once you translate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 친구는 맞았네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걸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장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뭐 다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완성시켜 놓고 빈칸 채워 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또 편일 거 안 볼까? 뭐 간단하게 유형별로 쭉 보면요 뭐 글의 목적 찾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문장 삽입 늘 나온다 했죠.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뭐 어법성 판단 1, 2, 3, 4, 5 중에서 어법상 바르게 쓰여진 게 뭐냐 에서 이런 거에서 위치에다가 물어봤어. 그럼 위치에다 물어봤으면 위치 관계대명사 아니면 의문사 이런 것들을 파악하란 말이죠. 뭐 what이 혹시 what이 와야 될 자리인데 위치 잘못 쓴 거 아닌가. that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혹시 위치가 잘못 온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en artist add 뭐 일단 얘는 맞아요. 지금 관계대명사 자리에 그 다음에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컬러링에다가 밑줄 꺼놨잖아.
이건 동사의 형태가 이게 맞냐 물어본 거예요. 혹시 ed형 와야 될 자리인데 ing형 잘못 쓴 거 아니냐. 이 컬러 do 와야 되는데 틀렸어요. 색칠 밝게 색칠되어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뭐 창조물들이 look like a mixed mess of broken plastic. 근데 마찬가지 appear to do가 와야 될 자리거든요. appear to do 뭐뭐인 듯 보인다. 동사 원형 와야 될 자리인데 ing 써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what에다가 밑줄 꺼놨어. 아 이거 뻔한 거예요. what 관계대명사 what 자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that 자리냐. what이 오른 게 맞냐 틀렸냐. 그러면 even disposable cups can be reused as an artistic material 뜻이 심지어는 일회용 컵들이 재사용 되어질 수 있다. 뭐로? 예술적인 재료로, 예술을 만드는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어디 한 군데 완벽한 문장인데 더 띵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죠. 완벽한데 what을 쓰면 안 되겠죠. that을 써야 됐다는데 what을 써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다 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이거랑 똑같, 2번하고 3, 5번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이거는 ed형이 맞고, 이거는 ing형이 맞는데, pleasing. ing형 와야 되는데, ed형 와서 틀렸어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라든지, 뭐 접속 부사 넣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술형 중에서도 단답형인데요. 단답형 배점은 2점씩입니다. 뭐 2점씩이니까 뭐 이런 거는 서술형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한번 모의고사, 그때는 모의고사 위주로 풀이할 거예요. 3모평 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할 것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쩌고 this book 있고요. 그 다음 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 하라는 건지 먼저 생각하란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겠어요? 이 책은 그가 읽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가 읽고 싶어했던 것이다. 이 책은 그가 됐습니까? 그러면 this book is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that he wanted to read.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네. 이렇게 the thing that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What?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해요. 궁금할 리가 없잖아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책이 그 남자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간접의문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다 됐습니까? 네. 근데 얘를 요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is this book what he wanted to read? 하면 이건 뭘까요? 이것을 그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이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달라지겠죠. 의문사 what과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네가 말했었다는 뭐예요? 네가 말했었다. You said. 그렇죠. 무슨 시제에 말했던 것을? 어떤 시제에 말했던 것을 무슨 시제에 믿지 않는다? 현재 시제에 믿지 않는다. 그렇죠. 네가 말했다. You said고요. 그렇죠? 그러면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어요. You said the thing. 네가 그거 말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네. 그 말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what이 들어가야 된다. 됐습니까? 겉만드는 대시 아니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what you said 네가 말했던 것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시제에 필요한 거? 현재 시제에 필요한 거. 그가 현재 필요한 게 현 기회와 돈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럼 그가 필요로 한다는 뭐예요? 그가 필요로 한다. he가 needs 한다. he가 needs 한다죠. 또 s 안 쓴 사람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e needs the thing 할 수 있습니까? 네. he needs the thing. 그럼 그것을 필요로 해. he needs the thing. the thing 쓸 자리에 the thing이 없다는 말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다? what he needs is a chance and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어젯밤에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까지 가야 되네요.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about it이죠. about it. 됐습니까? 난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이게 초간단 버전은 I forgot about it.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젯밤에 발생했었다는 뭐예요? 어젯밤에 발생했었다가 뭐예요? Happened last night이죠. Happened last night. 그러면 더 띵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어디다 놓으면 돼요? The thing happened last night. It happened last night.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어젯밤에 발생했던 일이란 표현은 I부터 해볼까요? I forgot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forgot이 사용됐죠? 네. 그럼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뭐로 했으니까? 과거로 했으니까 어젯밤에 생겼던 일은 뭐로 해야 되겠다? What happened last night 하고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자꾸 선생님이 틈날 때마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I forgot about what had happened last night. 자,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랑 거의 모든 원칙이 거의 똑같아요. 그냥 현재 완료는 어떤 그림을 그렸었다면 현재 완료는 과현이죠. 네. 그쵸? 근데 과거 완료는 얘를 이렇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 없는데 이게 아크로뱃 일러스트면 가능할 텐데 에고 안 됐다 얘를 그냥 요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죠? 규현이 깜짝 놀라네. 됐습니까? 그렇죠. 뭐 배울 때 저렇게 좀 신기해 해야죠. 그래야지 호기심이 신기한. 충족되면서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러니까 여기 과거고 이거 대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현을 뭐로 한다? head 플러스 pp로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대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 이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다 비슷한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have 플러스 pp 표현 has 플러스 pp 표현은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쓴다고 얘기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쓴다고 했어요? 뭐였지?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last night이라든지 10 years ago 이게 같이 못 쓴다 했죠. 대신 뭐 how many times나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구체적인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쿡이라고 했습니다. 쿡하고 같이 못 쓴다 했었어요. 근데 과거 완료는 뭐에 대한 대답과 쓸 수 있냐면 얘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쓸 수가 있습니다.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요 차이점 외에는 나머지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I remembered the man whom I had met 뭐 20 years ago 뭐 20년에 만났던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얘는 그 차이점 외에는 현재 완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먼저 정리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용법은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 대명사 정신을 차리시고요. 아, 접속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that은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who, whom, which가 가능하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who나 whom.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에 which만 가능하고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라 그랬냐 하면 대답에 쉼표 오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이미 틀림없다. 어? 이, 어떤 대시 어떤 후가 대신 안 되겠죠. 어차피 어떤 후나 whom이나 which가 관계대명사 계속적으로 보면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의 형태적인 특성은 앞에 쉼표가 있는 거라 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대시 있는데 대답에 쉼표가 있는데 걔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 해보면 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시 있다면 그건 틀린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들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nd죠. 또 내용에 따라서 bu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그렇지. for도 있었죠. 됐습니까? 네. 뭐하고 같은 뜻? because하고 같은 뜻. 됐습니까? 이런 것들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로 바꿨을 때 이게 앞문장 전체를 내용을 다 잡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is로 대명사 is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t was cold last night which made me sic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체적으로? 어젯밤에 추웠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it은 뭘 잡아온 거다? 그렇죠. 앞문장 전체를 잡아온 거라 했죠.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보면 관계대명사 얘기하면서 뭐 she has two sons 뭐 많이 봤던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의 내용적으로 다른 점은 뭐다? 위에 어떤 이 시는 아들이 몇 명밖에 없다? 두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밑에 문장은 또 다른 아들이나 또는 뭐 딸과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라는 얘기라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왜 계속적이라냐? 계속 해석하라고. 그녀에겐 아들 둘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라고 해석하라는 얘기고 밑에 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녀에게는 어떤 아들들이 있다? 의사인 아들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더라? 제한적 용법. 그렇죠.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게 계속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해리는. 해리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두 명의 이모를. 그리고 그들은 가수다. 가수다. Harry has two aunts who are singers. 하면 되겠죠. 또 싱어만 쓴 사람은 없겠지. 중3이나 돼가지고.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they.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and가 있다면 they 생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는 것이 원칙이겠죠. Harry has two aunts and are singers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And they are singers. 그 다음에 나의 남동생은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일 선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my brother has a camera which I gave him for his birthday present. Which I gave him.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지고 있다? 현재 갖고 있죠. 언제 줬다? 아, 과거 과거에 줬다. 됐습니까? 뭐 말 맞아 들어가죠. 됐습니까? My brother has a camera.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My brother has a camera. And I gave him it
it은 좀 이상하죠. I gave it to him. 이렇게 됩니다. 두 문장 and를 쓰면 아, I gave it to him. Give it to me. Give me i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몇 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 3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라는 문법이 있다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 You can watch TV,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Hey, 너는 뭐 할 수 있다? 너는 TV를 볼 수 있다. It will help you. 저기 보면 얘 봤어요? 봤죠? 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지배하는 문장의 구조가 뭐야? Help A do. Help A do죠. 그쵸? 그럼 얘에 대해서 더 할 말 없나요? To learn도 돼요. To learn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그렇다? Help가 중사역동사 나와서. 오케이. 이것만 따지면 안 돼. 두 번째 따져야 될게 You가 learn을 하는 거야. You가 learn을 당하는 거야. You가 learn을 하는 거야. 그래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learn과 to learn이 모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it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래요? 뭘로 바꿔... 할 말 많잖아 우리 it에 대해서. 그럼 뭐 네. 하는 it이야? 뭐 대신 인칭 대명사죠. 네. 비인칭 주어입니까? 아니요. 이게 뭐 밝다, 어둡다, 거리, 뭐 몇 시다, 뭐 춥다, 덥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뒤에 진짜 주어 나옵니까? 아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that 생략된 거 아니야? It will help that you learn about. 아니요. That 아니죠. 네. 됐습니까? Help a do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라면 그럼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시고 왔어요? To watch TV. 그렇죠. To watch TV 대시고 왔죠. TV 대시고 왔습니까? TV 대시고 왔습니까? TV 보는 것 대시고 왔습니까? TV 보는 것 대시고 왔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 대신 온 관계 대명사 뭐? Which 쓰겠죠. You can watch TV which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너는 TV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네가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 뭐 넣으면 되겠다? for나 또는 뭐? because가 생략되겠죠. You can watch TV because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앞문장 전체. 됐습니까? You can watch TV because watching TV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됐습니까? 네. 너는 TV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TV 보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때문입니다. 앞문장 전체 대신 온 위치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Jenny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 제니가 뭐 했다?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말했다. 누구한테? 그녀에게. 제니한테 무엇을? 진실을.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 넣을까? He 앞에. 맨 뒤에. For? 말했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아니요. And가 적합하죠. And. Jenny met a man and he told her the truth. Jenny는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됐습니까? 네. And h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 Jenny met a man who told her the tru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o 대신에 whom 됩니까? 안 돼요. That 됩니까? 안 돼요. 일단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주격관계 되면서 하니까.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왜? That은 애초에 계속적으로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who 빼박 who밖에 안 되고 뭐 굳이 뭐 he를 난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얘네 이 자리에 he가 있으면 어때요? he가요? Jenny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두 문장이 한 문장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접속사.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he는 안 되지만 and he는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카 미주신 부분 이외에서 방금 말한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which is funny. 오케이, 내 친구가 뭐 했다? 이 영화를 추천해줬다. 그리고 그것은 웃기다. 됐습니까? 웃기다. 그래서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and it is funny. 오케이, 그것보단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because it is funny. For it is funny.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재밌기 웃기기 때문에. 내 친구가 이 영화를 추천했어. 웃기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네. 왜 추천했다? 웃겨서. Why did your friend recommend this movie? Because it is funny. 됐습니까? 네. 물론 and it is funny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lled Tom who didn't answer her. 그녀는 톰에게 전화했다. 전화했지만 근데 대답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전화 받지 않았다. 또는 뭐 불렀는데 답은 안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She told called Tom but he didn't answer her. 됐습니까? 얘는 but he가 어울리죠. But Tom didn't answer her.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일단 해볼까요? 후. 여기에 일단 후 됩니까? 네. 안 되죠. 투 후가 된다고요? 안 되죠, 안 되죠. 투 훈밖에 안 되죠. 투 후가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이 와야죠. 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that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 밖에 없다? whom, which 밖에 없다. 생략 돼? 안 돼? 안 돼요. 생략도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관계대명사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생략도 안 되고, 됐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훔 아니면 위치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훔 아니면 위치밖에 안 쓸 거야, 아마.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랐어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1번 문장 완성하면 Jim is a friend on whom I can depend. Jim is a friend on whom I can depend.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짐은 친구인데 내가 그 depend on 의존하다 그, 의지하다입니다. depend on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on 내가 뭐 엘리베이터 보면 뭐 don't depend on the door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하지 마시오? 문을 기대지 마시오. 의지하지 마시오. 됐습니까? 네. 그럼 거기다 이제 문을 딱 치우고 이제 남자를 하나 그려놓고 남자에 의지하지 마시오. 마시오 이렇게 낙서해놓은 거 본 적 있죠. depend on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다. 그러면 완성되면 무슨 뜻이다? 짐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다. depend on 할 수 있는 친구다. 됐습니까? 그래서 depend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고 전치사 on이 필요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훔 말고 딴 거 되는 거 있어 없어? 뒤에 주어 동사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할 수 있다?
아니, 안 돼요. 아이씨. 복잡한 못 팔았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 말고 어디 갈 수도 있어? Depend on이라 배울래. 네. 여기 가는 순간 그쵸.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이 다 가능해집니다. Jim is a friend that I can depend on. Whom I can depend on. Who I can depend on. 그냥 I can depend on.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쌉 가능. 알겠습니까? 왜? 말씀대 니들. 됐습니까? 쌉 가능해집니다. 됐습니까? 지가 생각, 갑자기 생각해놓고 약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면 안 돼요. 자꾸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hotel? 어쩌구저쩌구.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 호텔 두 문장 먼저 분리해볼까? 네. 아, 일단 답부터 합시다. 네. 예, 답부터. 네. 그래서 완성식이면? Do you know the hotel at which she is stay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나 in이나 또는 at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she is staying at the hotel? In the, yeah. in the hotel? 뭐, at the at. hotel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하여튼,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가 뭐라고요? Depend on. 그럼 어디에 머물다는 stay at, stay in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depend on friend야, depend on a friend야? Depend on a friend.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stay of, stay the hotel이야, stay at the hotel이야? Stay at the hotel. hotel. 됐습니까? 옛날에 뭐해 있네 문법하고 좀 비슷해? 살아있네 문법. 살아있네 문법하고 비슷하죠. 됐습니까? 네. 어? 요거 있잖아. 요 부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뭐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비슷한 문법 뭐 있잖아. 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해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the house. 뭐 답부터 할게요. 답부터 먼저 완성하면 This is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됐습니까? 그래서 in which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house and she was born in the house. Born the house야? Born in the house야? Born in the house.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다? Be born in. 누구누구에게 의존하다? Depend on. 어디에 머물들다? Stay at. 그렇죠. 선행사를 여기에 있는 동사 가지고 싶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해서 Stay the hotel 할 수가 없고 Depend a friend가 아니고 그 다음에 Born the house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전치사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죠 이 경우에? 그렇죠? At which, in which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관계 뭐? 관계 부사. Do you know the hotel where she was she is staying? This is the house where she was bor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Jim is a friend. Jim is a friend. To depend on.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내가라는 말 넣고 싶은데. For me. 오, 눈치챘네. Jim is a friend. For me to depend on.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뭐의 의미상의 주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에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좀 뭐 가능도 합니다. Do you know the hotel? 이거는 좀 어색하겠다. 이것도 어색하겠다. 그걸로 와버리면 뭐 일단 이렇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투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꿔서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연결되는 문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우리는. 오케이. 무엇을?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모임을 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we will? We will have the meeting at which I met her. 오케이. 그래서 at which 해야 되는 걸 증명해 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왜 at which를 꼭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 그에게는 돌봐야 할 딸이 있다. He has a daughter of whom he should take care. Of whom he should take care. 됐습니까? 그러면 of whom 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증명해 볼까요? 준비 됐습니까? 지금 방금 내가 뭐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분리. 두 문장 분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은 We will have the meeting. 더하기 I met her. 그렇죠. I met her at the meeting. 내가 그녀를 만났죠. 네. 오케이. 무언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어디? 그렇죠. The meeting이 그냥 들어와, 달고 들어와. 뭘 달고 들어와요? At the meeting. I met her at i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at which 해야지. I met her the meeting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사형식 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of whom 해야 되는 거 증명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He has a daughter. 더하기 He should take care of her. 그렇죠. He should take care of her죠. 그러면 a daughter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Take care the daughter야. Take care of the daughter야. Take care of the daughter.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Depend on. 됐습니까? 누구누구를 돌보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오브 말고 for를 쓸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가 for라면 얘를 뭐로 고쳐주죠? Care for 하면 되겠죠. 돌보다 4종 세트. 자 여기다 for 말고 뭘로도 되지? 여기다가 after를 써도 되잖아. 왜? 어? 네. 그러면 take care 대신에 뭘 쓰지? Care for. 오케이. 돌보다 사종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아이 기억 안 나십니까? 돌보다 사종 테스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됐습니까? 이제 여기는 take care를 썼으니까 of whom인 거고요. For whom he should care. After whom he should look.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익혀두세요. 네. 그다음 뭔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 뭔 소리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거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Tommy is the student of that. The teacher is proud.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Tommy 학생이다. 학생은 학생인데 그 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이다. 조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줘야 돼? That을 whom으로. That을 왜 위치가 아니고 whom이야? The student가 사람 선행사니까. 됐습니까? Of whom the teacher is proud. 그러면 여기에 of whom 해야 되는 거 좀 이따 증명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hair with which she is sitting is broken.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그녀가 앉고 있는 그 의자는 부서졌다.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가 부서진다. 네. 그렇습니까?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가 부서진다. 오케이,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는데 의자에 앉는다 하면 부서뜨린 친구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시작했죠? 네. 여기서 끝났죠? 네. 그거 하면 it is broken인 거 보이시죠? 네. 그거 부서졌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돼? with을 on으로.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f whom 해야 되는 이유는 of whom 해야 되는 이유는 Tom is a student and the teacher is proud of him.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것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누구누구를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이런 것들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be proud of 해야 되니까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가 be proud of니까 of whom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2번도 이렇게 해야 되는 on which 해야 되는 거 증명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알죠? 네. 첫 번째 문장은 is broken and she is sitting on the chair. 그렇죠. Sitting with the chair가 뭡니까? 뭐 의자랑 같이 뭐 의자 앉아 있고 의자는 뭐 책상 위에 앉아 있고 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책상 아니 참 의자 위에 앉아 있다니까 on which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on which는 한 단어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된다? The chair where she is sitting is broken. 그러니까 여기에 where가 있는데 뭐 on where라든지 아니면 where가 여기 있는데 끝에다가 on 넣는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안 돼요. 잡아먹었어 where가. 오케이. 됐습니까? 네. 끝낼 수가 미친 거 아니야 관계사 진짜. 와 끝이 없어 진짜. 와 어우 징하다 징해 관계사.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부터 관계사를 했죠? 중1? 중1 때부터 관계사를 했다고? 중1? 그럴 리가요. 오케이. 그래서 She rides a bike. She rides a bike. That can fly. Fly. 기억나십니까? 네. This Lee i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그게 중2였나? 예, 중2. 여러분들 첫 시험이었죠, 첫 시험. 아. 1학년 때 시험 안 치다가 아,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죠. 아, 니들 교과서 왜 이따인지 모르겠어. 2학년 1학기 때 막 온갖 거 다 집어놨어. 막 현재 완료 시제 관계사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 아, 이거 문법 많쳤어. 졸라 졸라 하이라이트고 힘든데 이걸 다 때려 넣어놨네 중간고사에다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겨울방학 때 쎄 빠지는 줄 알았어 나. 현재 완료도 해야 되고 막 관계사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따라오고 애들 계신가요? 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하라는 얘기네요. This is a subject we are interested in it. 오케이. 그래서 subjec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죠?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또 주제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대상자 이런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여기서 과목이란 뜻이겠죠. 어떤 과목 소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문장 하라 그러면 맨날 하는 대로 1번 국어하고 2번 국어하고 3번 국어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과목이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과목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반복된 것 찾기 뭐하고 뭐? The subject와 it이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얘를 뭐로 휘리릭 바꿔서 위치로 휘리릭 바꾸는데 문제의 조건이 플러스 관계 되면서 뭐뭐를 자랑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는 뭐였고 be proud of 뭐뭐에 관심 있다는 be interested in 뭐뭐에 의존하다는 depend on 전부 다 뭐가 달려있네. 네. 그래서 준비됐죠? 네. 한 문장 하면 뭐가 된다? This is the subject in which we are interested.
됐습니까? In which we are interested.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여기 또 in 놔두지 마세요. 네. In which we are interested.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dog? Luke is playing with the dog. 그래서 너는 뭐 루크가 함께 놀고 있는 그 개가 마음에 드니? 라는 문장. 그래서 the dog하고 it하고 반복되니까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 Do you like the dog with which Luke is playing? 됐습니까? 오케이. 빼박 다른 형태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in이 끝으로 가면 이제 뭐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생략도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She often wears blue jeans. She looks attractive in them이죠. 안만 길어봤자 them 됐습니까? Attractive. 그렇죠. 어떤 매력적인 끌리는 같은 말은 charming 같은 게 있습니다. Charming. 그녀가 자주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녀는 청바지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인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는 어떤 무엇을 자주 입는다?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블루진을 자주 입는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어떻게 된다? She often wears blue jeans in which she looks attractive. 됐습니까? 네. 예. In which가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어차피 다 못할 거. 아이고 다음 시간에 끝내겠나. 우리가 올 다음 시간도 깐당깐당하네. 나쁘잖아.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